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루델팡 6차 전직. 아, 일단 6차 전직 했고요. 자, 오늘 본섬 업데이트가 됐죠. 마에스트로는 하나를 확정으로 주게 돼가지고 요거를 아, 일단은 지금 배워놓은 상태고. 그리고 헥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성화를 못했어요. 처음에 활성화할 때 솔 에르다가 필요한데 여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멸망전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편의성 개편이 좀 많이 됐다고 들었는데 먼저 편의성 개편부터 보겠습니다. 경매장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업데이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6차?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야 이거? 자, 오늘부터 한 개짜리도 풀매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살만하지. 와! 개극락이네. 이러면은 앞으로 좀 이제 방송하면서 뭐 환불 돌릴 때도 나쁘지 않게 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편의성 개편된 것도 뭐 있나요, 여러분? 아, 큐브 조각.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야, 미쳤다. 112번 한 방에 바꿀 수 있어. 요것도 제가 이제 디렉터님 모셔서 같이 방송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해주셨네요. 독사관에 이제 놀금 100%가 나오는데 그 놀금 100%가 제가 볼 때 골드애플 까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골드애플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되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개편은 됐지만 너무 별로예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돈이 되니까 저는 이 골드애플 업데이트도 좀 이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벤트 마일리지샵 마네킹 그리고 에큐 불큐 추가. 미쳤다. 일단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불큐랑 에큐를 마일리지샵에서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좀 갖고 싶어 했던 템이 있는데 그 내가 바로 스타 바로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옛날에 그 메이플 스토리 책을 사야만이 구할 수 있었던, 정말 진짜 이제 거래 가격이, 유저들끼리 거래 가격이 엄청 비쌌던 템인데 그거를 한번 좀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내가 바로 스타 이펙트 교환권. 와, 야, 이게 여기서 풀릴 줄이야.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야, 여러분들이 좀 이러시는 거. 그럼 여러분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훈장은 어떠십니까? 전 서버에 10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좀, 요것도 별로라고요? 저 그냥 여러분들, 저 그냥 마이크 끄고 방송할게요. 아케인 1쾌 아무거나 잡아도 돼. 어, 진짜요? 아케인 1쾌는 이제 아무 몬스터나 잡아도 그냥 닭해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골드애플 보고 싶어요. 골드애플이요. 네, 사실 제가 경험치 쿠폰 사고 골드애플을 여태 한 번도 안 가긴 했어요. 그러면은 캐릭터 좀 빈슬로 캐릭터로 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는 좀 깔만한 개삭.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맛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골드애플에서 나오는 거 비싼 거 없지 않아요? 오씨, 아크 리턴 왜 있냐? 게이드. 네, 공짜로 돈 벌었습니다. 오야, 에드 큐브는 왜 있어, 씨발. 뭔가 내 캐릭은 항상 느끼는 건데 막 캐릭터 돌면 뭔가 나온다? 자, 골드애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드애플은 골드애플이야. 이거 까지마. 솔직히 존노잼이에요. 여기에서 뭐 진짜 개좋은 템 빤 나오는 확률이 존나 0.0001%라도 있어야 그래도. 와, 제발 좀 이 맛이라도 있지. 이거 너무 잡템. 그 인벤토리 낭비예요 진짜. 인벤토리 보이시죠? 개판되는 거. 이거 진짜로 깔맛이 뚝 사라집니다. 띠나! 혁진! 아, 이게 똥마려워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차 5분 500개. 아니요, 지금 보스 보고 싶어 하시는 분 많으신데 500개 때문에 5분 연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성차 5분 1000개. 좋아하세요? 5분 뒤에 와. 아, 5분만 참고 가겠습니다. 예. 아, 저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똥빨리 싸기 오길 천개 걸 생각인데 몇 분 걸까요, 형님들? 아, 똥빨리 싸고 오기는 좀, 그건 좀 너무한데? 형님, 3분 걸겠습니다. 사실 할 줄 아는데
다 닦았어요? 어. 와, 그래도 일로컷 되네요. 와! 이래? 마에스트로! 극딜컷은 못합니다. 아들은 평딜이랑 이제 극딜이랑 좀 밸런스 캐릭이라서 이게 한계예요. 아직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마이스터! 와, 딜까지는 그거 봐. 여기에다가 이제 2차 마인드에다가 연계. 자, 오, 바이크 눌러주고요. 그리고 쟤네 무적. 와, 피까지는 게, 와, 쟤 2천이라. 야, 무슨, 뭐 6차 하나 배웠다고 데미지가 이러냐, 씨. 와, 미쳤네? 와, 거의 다 잡, 와. 그냥 1분 컷? 피해주고, 바인드? 오씨, 바인드 왜 안 들어가? 와, 딜 미쳤다 진짜. 와, 이 확실히 가해사라서 좀 티가 나는데? 자, 마지막으로 극딜을 넣는 딱 구조, 이제 솔플 기준 요것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그레이브를 받고 뭐 기존에 밖에서 어잉? 아, 이제 레조 스택을 채워왔으면은 뭐 레조 이 스택을 딱 채워주신 다음에, 자, 오라이포는 써둔 상태에서 버프, 기본 버프를 올려줘요. 그 다음에 여축 써주고 테리토리 날려주고 리스토어 임피 오더를 8자로 뽑고요. 이 상태에서 바인드 눌러주시고 게더링 블로썸, 그 다음에 평딜을 쳐요 일단. 그리고 블로썸 쿨이 3초 정도 남았을 때 엠버, 미래, 루인, 마커, 스톰, 그 다음 갭을 쿨 돌면 갭을 스윗 미크호설까지 한 다음에 마이스터를 넣으면 바인드가 딱 20초 연계가 돼요.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가시다가 또 갭을 바로 쿨 돌거든요. 때려주시고 얘가 바인드가 풀릴 때 제네 무적 키고 30초 프리딜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보스들은 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솔프라이드. 자, 오늘 6차 전직하고 아, 좀 재밌게 했고요. 다음 6차 관련 영상은 헥사스텟. 아, 제가 이거 숙제로 열어올 거예요. 6차 전직 2회차 영상은 그렇게 해서 멸망전을 좀 하도록 하고요. 제 부캐릭들은 나중에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델팡 하기도 바빠가지고요.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